치면 이 클립을 가지고 유인을 해도 되지만 이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쪽 네쪽 쪽에서 이렇게 묶어서 유인을 해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가성비가 좋은 유인끈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클립을 두 개 세 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끈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묶어도 사실 유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이것이 견디지 않을까. 이게 견고하게 굳어지게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유인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이렇게 끈을 쪼개서 세쪽 네쪽으로 쪼개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성비가 좋은 유인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따라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더 가늘게 쪼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굵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하기가 편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낭창낭창하게 조금 더 잡아줘서 이렇게 매서 이렇게 매면 충분히 유인하는 유인끈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따라서 하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이 클립만 사용할래 하시는 분은 이 클립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을 사용을 해서 사실 유인을 해도 되겠지만 오래 식재한 지금 아리수 묘목입니다. 이것을 유인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이것을 이 클립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 줄 겁니다. 그럼 이 클립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거와 같이 이렇게 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실은 가성비입니다.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 작업이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인만 제대로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매서 수평으로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은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도 수평 유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휘었다가 놨다가 약간 이렇게 잡아매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수평 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서 매서 잡아매버리면 이 끈이 올해는 충분히 1년 동안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 수영이 완성이 돼서 이게 수영이 잡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은 불편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좋은 이러한 유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아리수나무 지금 유인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끈을 가지고 이 클립을 가지고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끈을 가지고 유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